안녕하세요. 안녕 곰씨입니다. 스태프는 195일차. 오늘은 제가 서울역 쪽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용산역에 내려서 일부러 한강대교까지 걸어왔습니다. 한강대교 진짜 좋네요. 지금은 차들이 좀 많은 시간대이긴 한데 그래도 탁 트이고 직선이라서 운동하기 참 좋고요. 다만 그늘이 없다 보니 해가 쨍쨍한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오는 길에 노들섬이 있어서 내려와 봤는데요. 저는 처음 와봤거든요. 한강대교도 처음 걸어가는 거고 되게 좋네요. 지금 오후 5시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돗자리 펴고 쉬고 있는 모습이 좀 선진국 같은 느낌, 그런 여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업데이트가 있었죠. 업데이트 잘 끝났고 채굴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레벨 30을 다 찍은 경우에 GST 채굴 또는 GMT 채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스위치가 뜬다고 해요. 거의 뭐 GMT 채굴이 임박한 거 아닌가 싶어서 GMT 채굴용으로 키우고 있던 신발 현재 레벨 29까지 키웠는데요. 이제는 레벨 30으로의 레벨업을 눌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GMT는 바이낸스에 예치되어 있던 것을 빼왔고요. GST는 이따가 벌어서 누르려고 합니다. 그럼 운동 출발하기 전에 미박 하나 까고 출발하겠습니다. 여기 한강대교의 기운을 받아서 과연 무엇이 나올지 봅시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시 한강대교로 올라가서 걷고 뛰고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죠. 고고.